둘, 셋. 안녕하세요. 쪼로 진철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고아도의 연습곡 23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짧은 곡인데요. A 메이저로 되어 있는 3박자 계통의 연습곡입니다. 자, 그러면 악보를 함께 보실까요? 자, 악보를 펼쳤습니다. 굉장히 짧은 곡이에요. 한번 그러면은 몇 마디인지 한번 마디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이것도 A와 B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A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 A 파트는 여덟 마디입니다. 자, 그럼 B 파트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 역시 A 파트와 마찬가지로 B 파트도 여덟 마디로 되어 있네요. 아주 굉장히 짧은 곡입니다. 잠시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연습곡 23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스터디, 공부하는 거죠? 아니면 에튜드, 넘버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고아도의 작품이고요. 아고아도는 84년생입니다. 당연히 1700년도죠. 1784년. 자, 알레그레토. 8분음표가 112 정도 되는 메트로놈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게 가겠죠. 여기서 보면 8분의 3박자 음악이고 리듬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박으로 흘러가는 음악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 같은 걸 지금 볼 수 있겠죠. 리듬에서 말입니다. 바로 두 마디씩 하나로 이렇게 잡아서 연습을 하면 딱 좋을 만큼, 그죠? 딱딱 떨어지죠? 여기 어떤 리듬의 어떤 균일성, 공통적인 어떤 통일성을 볼 수 있죠? 그럼 한번 이것도 두 마디를 하나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잠깐 화음을 살펴보면요. 여기 샵이 세 개 있는 A 메이저 곡이죠. 그럼 여기서는 A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멜로디는 위에 오음의 멜로디가 있네요. 멜로디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타브. 바로 근음을 멜로디로 두는 것, 그 다음에 3음, 3도 위에 음을 갖다가 멜로디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5음을 멜로디로 주는 방법.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 위에 또 옥타브,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근데 옥타브는 결국은 근음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결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멜로디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도 바소 컨티누오를 연주할 때 그 멜로디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멜로디가 5음에서 뭐 플루시나 바이올린이 5음에서 도미솔 화음에서 생각하자면 솔, 여기서 이제 멜로디를 솔라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그럼 될 수 있으면 5음의 멜로디를 피하겠죠. 3음 미레미 이런 식으로, 그죠? 한다든지 아니면 도 아니면 도 그 근음을 가지고 멜로디를 해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그걸 피하면서 생각하겠죠. 좋은 연주자하고 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은 솔리스트들이 그걸 들으면서 너 나하고 같은 5음에 같은 음이 겹쳤어, 아니면 3음에 멜로디가 있다면 3음에 멜로디 겹쳤어, 아니면 근음이라든지 옥타브로 이제 같이 흘러갈 때는 옥타브의 음이 겹쳤어, 다른 음으로 내가 지금 옥타브로 연주하고 있으니까 너는 3음이나 5음으로 멜로디를 쌓아줄래?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서로 실력이 이제 경험과 실력이 쌓여가고 늘어나가, 능수능란하게 늘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5음으로 멜로디가 5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음은 그대로 A 메이저로 머무르는데 여기서 사음의 샵이 있는 사, 오, 사, 오. 여기서 사음의 샵이 있죠. 그래서 사음의 샵이 있으면서 다시 오로 갈때 이끄는처럼 거죠. 단, 탄 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싹 오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계속 A 메이저로 머무릅니다. 오음에서 예, 멜로디가 그대로 머무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다시 옥타브, 이 라음이 근음인데 그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이 라음으로 바로 근음으로 이제 음을 맞춰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 E 메이저 곡입니다. E 메이저의 화음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오음의 멜로디가 역시 있죠. 그 다음에 근음인 옥타브 8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레가 있어서 이게 7음입니다. 그러면 E7음이 되겠죠. 7음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랬죠? 하음 진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화음에 3음이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해결이 안될 때는 계속 이렇게 음이 머무릅니다. 자, 머무르고 머무르고 계속 쭉 머무르다가 예, 끝까지 머무릅니다. 난 버틸 거야. 버텼습니다. 끝까지 이 세븐은 버텼다가 다음 화음이 왔는데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예, 여기서 두 번째 박에서 도샵으로 하행을 해서 도샵은 바로 A 메이저의 3음이 됐죠. 3음이죠. 그죠? A 메이저의 3음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생각만큼은 그죠? 그 세븐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걸 이제 상상하면서 연주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가 계속 쭉 멜로디로 있다가 파샵 바로 이음으로 됐다가 다시 이건 그냥 이렇게 항상 그 옆에 음에서 그죠? 살짝 변화가 있는 그런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여기서 A 메이저 위하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음악을 할때 우리 그 가요에서도 보듯이 항상 그죠? 반복을 하는 거. 그러면 그게 귀에 쏙 남고 그죠? 저장이 되겠죠. 그죠? 반복하는 기법이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서 에, 미, 이세븐, 예. 독일어로 미, 이를 갖다가 에라고 하거든요. 이세븐, 여기 세븐이 있고, 이세븐은 쭉 가서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A 메이저에 여기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근음이 한번 더, E7에서 근음이 한번더한 옥타브 더 올라갔다 딱 내려왔죠.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갑자기 펑충 뛰었다가 뭐 이런 거는 다시 돌아오거나 뭐 그대로 사라지거나 이런 거는 오케스트라에서 그죠? 왕빰빰빰빰 고음에서 그죠? 사라지듯이 하는 이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너무 고음이지만은 너무 세게 하지 않게 그냥 빰빠밤 뽐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캐릭터마다 어떤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그 마지막에 그 아쉬운 장식처럼 그죠? 왕밤 뽁 이런 느낌처럼 연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좀 미에서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좀 과장을 한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연주할 거예요. 빰, 빠밤, 빰! 예. 자, A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럼 B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B 부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역시 두 마디로 한번 잡아서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여기 세 박자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펄스를 계산할 때, 전 이건 물론 빠른 거기 때문에,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연습하니까 저도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템포에, 이 펄스를 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엉덩이, 누구나 그렇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엉덩이는 반으로 쪼개져 있겠죠?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무게를, 중심을 갖다가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돌리면서,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면서, 그죠? 무게중심을 한 번씩 옮기면서, 이렇게, 펄스에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제 학생들하고, 제 어린 꼬맹이 학생들하고 스케일 연습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그겁니다. 몸은 발목이나 손이나 이런 가벼운 동작에서는 그저 빨라지고 느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엉덩이는 속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도도도도 레레레레 미미미미 이 엉덩이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분명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펄스 안에서 박자가 정확하게 가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꼬맹이 애들 엄청나게 빨라져요. 피가 그냥 펌프질하는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도도도도 레레레레 미미미 어우, 그냥 막, 팍,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냥, 어린, 야, 저기, 망아지처럼, 그죠? 그럼 전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레, 이러면서 잡아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렇게 이제, 한몇년 동안을 갔다,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악가들 그, 발성 연습 하듯이, 나나니나나나니나나 하듯이, 그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스케일 연습. 이제 배운 지 하루밖에 안된 애들은 줄 하나 가지고 제가 먼저 하나, 둘, 셋, 넷, 빰빰빰빰빰빰 배운 줄만 가지고도 스케일 연습이 가능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이 제가 이거 더 앞으로 못 나가게 잡으려고 하는 그걸 느껴요. 애들이 벌써 그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빨라지려고 그래. 제가 오히려 역주문을 해요. 너가 잡아줘! 너무 빨라져! 그러면 애들이 벌써 딱 저를 빨리 못 가게 잡아주고, 이번 내가 처진 것 같은데, 나 끌어당겨줘! 애들이 음악으로서 이렇게 저를 끌어당겨줘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 경험을 갖다가 처음 시작부터 그 대신 재미있게 서로서로 같이 호흡하는 거, 그죠? 때로는 제가 악기를 내려놓고도, 나 악기 없어! 근데 너하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너가 예비박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애들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빰빰 이렇게 그죠? 아니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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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예, 여기서도 지금 엉덩이 그 펄스를 이야기할 때 그죠? 엉덩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제가 움직이는 이 왼쪽, 오른쪽 이걸로 해서 왕, 디, 다, 담. 왕디다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연주가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걸 너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너무 빨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우 못해요. 그럼 어떻게 왕따다다 붐따다다 한박 안에서 그죠? 세 개의 그 뭐예요? 그 펄스를 가지고 그죠? 왕따다다 붐따다다 이렇게 연주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 이번엔 B 파트 전부 다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쿠아드의 연습곡 23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곡인데 아주 연습하면 경쾌한 신나는 어떤 밝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분위기의 곡이 나올 것 같죠. 그죠? 저도 이 곡을 한번 레파토리 삼아서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곡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와우!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기타 앤 류 저로